인가 보네요. 뭐냐. 솔직히, 수치모집이 내집몇 등급이면 들어가느냐, 그거는 솔직히, 커트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. 상대평가이기 때문에, 어떤 해에는 막, 반에서 막, 3등 내지 4등 하는 막 학생들이 막 A 대학에 지원을 해요. A 대학에 지원을 해서, 막 합격을 해. 합격을 했어. 근데 다음에 반에서 3, 4등 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합격을 못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막그 우리나라 그 입시 체계가 솔직히 기본 그 베이스 틀이 수능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게 평가원에서 맨날 그 모의평가를 문제를 낼 때마다 막 난이도를 막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막 그렇게 테스트를 해요. 근데 이제 그 뭐냐. 6월에 한 번, 9월에 한 번, 그렇게 평가원 모의평가를 치르잖아요. 근데,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9월 모의평가예요. 수능이 어떤 흐름으로 나올 것인가. 그때 이제, 제가 10년 전에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는 겁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국어 영역이 그렇게 만점자가 속출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지. 그럴 때는 막 반에서 막 1, 2등 하는 애들도 막 그런 A 대학에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수시로 들어오면 그때그때 경쟁률도 다르고 커트라인도 다르고 그래서 몇 등급이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자기 자신만 믿는 수밖에 없어요. 제 경험이지.